사기당했다고요? 경찰에 발목을 뽑아가지고서 얘만 내려두라도 수익금을 채워가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즘 몇 달 좀 들어오다가 이제 안 되는데 팔복은 결국 캐피탈을 내놓고 이렇게 저희한테 수익금 줄 수 있다. 차 한 대 뽑으면 얼마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는 용도겠죠.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 장안평 중고차 시장. 바로 이곳이 빅보스맨 일당의 무대였습니다. 빅보스맨 김 씨의 사진을 보이자 상인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사기당했다고요? 자동차 살부로 샀는데 돈 벌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이득금 준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아세요? 거기서 사건이 났다 그러더라고 안 되시고. 또 팔금도 하잖아요. 캐피탈에 팔부를 뽑아가지고서 얘만 내려두라도 수익금을 채워가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즘 몇 달 좀 들어오다가 이제 안 되는데 팔부는 결국 캐피탈을 열어볼 거고. 그거 어떻게 아세요? 구수법이다 그렇죠 뭐. 빅보스맨 김 씨가 장안평 시장을 중심으로 개인 렌트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7년경. 초창기 피해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황 씨를 만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피해자들을 꼬드겼을까요? 드림카가 있으세요? 피디님이? 피디님 지금 연봉이 충분히 할 분 나오실 거예요. 근데 또 60, 70대 되게 아깝잖아요. 그죠? 일단 뽑아보세요. 제가 책임지고 그 할부값 내드리고 한 100만 원 더 얹어서 150씩 드릴게요 매달. 그리고 한 달에 2주만 그냥 아는 사람 빌려주면 돼요. 돌려드릴 때 제가 세차 다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순간 고민하게 돼 있어요. 모집책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면 빅버스맨은 이렇게 현금을 보여주며 불을 과시했습니다. 이마랑 검은색 가방에 항상 현금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제 밥 먹으라고 현금 땅 안에서 5만 원을 한 제가 볼 때는 50만 원 정도 되는 돈 뭉치를 그냥 건네주더라고요. 개인 렌트 사업이 잘 되는구나 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금을 관리한 사람은 빅보스맨의 운전사 임 씨. 이렇게 저희한테 수익금 줄 수 있다. 차 한 대 뽑으면 얼마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는 용도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금은 다시 빅보스맨으로 가져가고. 그래. 프로배구 선수들과 구단 직원들도 줄줄이 투자했습니다. 전직 배구 코치인 모집책 천 씨가 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수익을 생각하면은 그 100만 원 가지고 몇번 받아서 1000만 원이냐 이렇게 쏠쏠하고 귀찮은 거 없다. 안 한다고 하면 야, 맨날 뭐 200석도 벌면서 그렇게 살아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정부식하고. 천 씨는 애인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17명을 끌어들여 수억 원씩 투자하게 했습니다. 한 명을 소개시켜주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모집책이 피해자를 데려오면 1인당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빅보스맨은 이른바 주먹세계의 이름이 알려진 윤 씨도 끌어들여 자신의 배경으로 활용했습니다. 좀 과시할 때 좀 많이 저도 나름 이제 이렇게 같이 어렸던 것 같아요. 네임도 있는 친구들도 많이 주변에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조폭들이랑도 친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빠지가고 놀면은 당연히 이제 스타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근데 지금 나이도 먹고 했는데 꼬마도 아니고 아 나 뭐 무심 많습니다 막 하면서 누구도 뭐 내가 앞에서 뭐 막 뭐 가오 잡을 필요가 없어요. 빅보스 형도 얘네들이 뭐 든든한 애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이름을 많이 이제 거론하고 했던 건 알고 있어요. 윤 씨의 후배들도 가담했습니다. 주차 갑질을 한 치킨맨 홍 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홍 씨는 차량 관리와 자금 운용을 담당했습니다.
PCB 날짜 보내줄 테니까 이거 다 이름별로 정리해라 해서 정리해놓고 야 그럼 네가 이 책 여러분 저한테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다 그날 나갈 리스비가 그럼 3천만 원 보내고 저는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보내주고 이 조직의 최고 우두머리가 빅보스맨 김씨였습니다. 그는 조직 내부에서 황제처럼 군림했습니다. 밖으로는 유명 배우의 매니저였다고 행세했습니다. 그 빅보스 자체가 원빈 매니저였다라고를 엄청 자랑했었어요. 아 원빈 매니저를 했던 사람이라고? 네 계속 자랑했었어요. 빅보스맨이 원빈 씨의 매니저였다며 자랑한 사진입니다. 원빈 씨가 입대하던 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빅보스맨은 자신의 렌트카가 영화에도 나왔다고 자랑했습니다. 영화 뺑반에 등장한 빨간 고급차가 그것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됐죠. 영화에 나왔으니까. 차도 빌려준다. 방송 영화도 빌려주기도 하고 렌트 사업도 한다.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들에게 개인 렌트카를 빌려주는데 사업성이 좋다고 홍보했습니다. 유명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도 즐겨 쓴 수법이었습니다. 연예인들도 나한테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간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라든지 뭐 이런 뭐 래퍼 연예인 뭐 몇 명 있다 뭐 말은 해줄 수가 없는데 빅보스맨이 원빈 씨의 매니저였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네, 옆에서 사람들을 막아주는 사진에 김 씨라는 분이 찍혀 있어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원빈 매니저도 아니고 더군다나 원빈 씨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사실은 온 줄도 몰랐었죠. 저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제 같이 예전에 같이 일했던 매니저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와서 좀 사람도 많이 오니까 복잡할 수 있으니까 좀 네.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아마 데려온 사람인지 사람들 혹시 이제 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 통제하려고 아마 하루 도와주러 온 사람일 거예요. 원빈 씨의 매니저라는 이력은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의 사업에 편승해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슈퍼카에 투자했습니다. 맨 처음에 1억 5천, 그 다음에 5천 이렇게 해서 2억이잖아요. 네. 할부값은 한 달? 약 4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금액은 총 2억 8천이고요. 그럼 차라도 줘라. 근데 뭐 차도 죽게 죽게 하면서 계속 안 주고. PD 수첩이 확인한 피해 차량만도 105대나 됩니다.